됐나요?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희진입니다. 와! 박수!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든 건가요? 든 건가요? 지금 너무 긴장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깜짝 브이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요. 저희 내일부터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도 이렇게 드릴 겸 제가 설날 당일 2월 16일이 저의 데뷔 500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깜짝 브이라이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희진 데뷔 500일을 축하합니다. 네. 는지는 모르겠어요. 500일이었다는 거를. 근데 제가 또 2월 16일이 500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작년부터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뭐지? 핫도그 집에서 216번이었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믹스나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샵을 이렇게 차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차의 번호가 0216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작년부터 그때도 막저 내년인데 진짜 16, 2월 16일이 저의 데뷔 500일이었어요.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졸음. 네, 아무튼 그런 뭐 이런 연관돼 있었던 일들이 많아서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요. 2월 16일이 제 500일이라고 해서 또 제가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뵀었고 또 최근에는 이달의 소녀 심학습관이라는 영상회를 통해서 체리랑 추언니랑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갔었는데요. 또 이렇게 데뷔 500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브이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혼자 하는 거여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왜냐면 맨날 막 옆에 멤버들도 다 같이 있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여갖고, 네, 진짜 혼자 브이라이브를 했었던 우리 여진이가 진짜 되게 들고요. 그리고 추언니의 지원 사격을 받았었던 리비 언니도 지금 너무 부러워요. 저는 지원 사격 누가 없나요? 누가 와주세요? 네, 그래도 저는 혼자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들려요? 네, 그래도 혼자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니까 또 제가 긴장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댓글을 읽어볼까요? 오, 오, 내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 댓글이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오는데요. I love you. 오, 투딩하자. 오, 희진아, 잘 보여? 네, 잘 들리신다고 하네요. 태어난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시는데 저 알아요. 저 오후 3시 19분에 태어났어요. 네, 봤습니다.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혼자란 말이요? 네, 혼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혼자요. 지금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네요.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옷이 굉장히 포근포근해 보인다고. 네,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옷이. 그래서 이거 저 만나는 분들마다 이거 옷을 이렇게 만지세요. 옷이 느낌이 좋다고 부드럽다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Love from Hong Kong. 오, 비비 언니의 고향인 홍콩에서. 따가워.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너무 많이 서툰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랍 팬분들께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렇게 봐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오, 지능 능력 칭찬해. 나 이진아님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저는 요즘에 연습도 하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00일 미리 축하해. 감사합니다. 500일. 오, 이진아 한국 팬도 사랑해. 그럼요, 한국 팬들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짧게 이렇게 시작 전에 댓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또 이제 2018년 1월 1일이 지나고 제가 새해가 지나면은 설날이 끝나면은 또 공식적인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또 수능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또 10대의 마지막이잖아요. 학생 신분으로서의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좀 많이 아쉽기도 한데요. 그래서 좀 10대의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은 어떠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물좀 마실게요. 현진이랑 같은 반이야, 이진아? 아쉽게도 이번에 또 반이 떨어져 버렸어요. 현진이랑 같은 반이 될줄 알았는데, 저희 학교에 반이 좀 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같은 반이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검정고시 봤었다고? 오, 검정고시. 저는, 설에 뭐해? 저는 설에 쉴 겁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쉬는 게 짱이죠, 집에서. 그쵸? 밥 먹었어? 저 이거 브이라이브 끝나고 밥 먹을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 학창시절 가물가물하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어제 일도 기억이 안날 때가 있으니까요. 네. 국어 어려우면은, 저 국어 어려우면은 국어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국문과라고. 오, 멋있으신데요. 제가 중학교 때에도 국어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막시 읽고 그 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네, 좋아합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에 놀았다고 매일매일 놀으셨다고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마지막 학생 신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내년이면 20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20살이 되면은 뭘할수 있을까? 뭐가 가장 하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또 최근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는데 사진 망했어요. 사진 망했어요. 네. 아무튼 이제 20살이 되면은 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또 저희 멤버들 중에 성인이 된 멤버가 있잖아요, 이번 연도에. 추 언니랑 리비 언니가 성인이 됐는데, 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추 언니는 부모님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해보고 싶다고 그랬었고, 근데 저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옛날부터 제가 옛날에 게임을 하면서, 게임 캐시 충전을 하면 부모님 동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인 되면 나중에 난 게임 캐시 충전 해보고 싶다. 그냥 내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리비 언니는 운전면허를 따서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운전면허는 아직까지 조금 겁이 납니다. 네. 그렇고요. 저는 성인이 된다면은 체리랑 여진이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성인이라고, 20살이라고. 왜냐면 최근에 추 언니가 현진이한테 막 자랑했었거든요. 나 20살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지 않은 멤버들한테 자랑할 겁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은 어떤 거를 뭐 해봐야 할 것들이 성인이 되면 해봐야 할 것들이나 뭐요 팬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것들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뿅뿅뿅,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귀여워. 귀엽네. 아, 아닙니다. 전 귀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윙크해주세요. 윙크. 학창시절은 언니와 함께 할래요. 저랑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하죠. 약속. 너무 빨라요. 남자분들은 또 군대를 가시겠네요. 충성, 아, 이쪽 손, 충성. 혼자 해외여행 가보고 싶어요. 이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서 해외여행 가보고 싶었거든요. 혼자서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막 배낭여행 식으로도 가보고 싶었고, 저희 멤버들이랑도 가보고 싶고, 가족들이랑도 해외여행을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해외여행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진 언니 살아있나요? 현진이 잘 살아있습니다. 현진이 아주 건강해요. 프랑스 가자. 저도 프랑스 제가 또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나라 아닙니까? 다시 가고 싶어요. 네. 옷에 리본이 풀렸네요. 그러면은 뭐. 아쉽게도. 네. 그리고 또 PC방에서 밤샘할래. 아, 맞아요.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아마 PC방이 10시 이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분들은 또 성인이 되면은 10시 이후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PC방에서 밤새우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댓글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또 2월 16일이 저희 데뷔 500일이고, 또 이달의 소녀가 공개되기 시작된 것도 이제 500일이 된 거잖아요. 비비드로 제가 또 데뷔를 한 것도 500일이고. 그래서 또 이달의 소녀가 한명한 명씩 공개가 되면서 저는 사실 진짜 3분의 1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멤버들이랑 계속 그랬었어요. 아, 우리 완전체 되긴 할까? 아, 진짜 완전체 너무 멀은 것 같다. 아직까지도 우리 4명인데 지금 아직 반 이상이 남았는데 아, 너무 막먼 얘기 같고 이랬는데 벌써 11번째 멤버까지 공개가 되고 이제 마지막 멤버만 앞두고 있는데요. 또한명한 명씩 공개되면서 되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만큼 제가 저희들이 이렇게 기다려왔던 완전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완전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 곧 찾아뵙게 될 거니까요. 네, 저첫 번째 유닛이었던 3분의 1, 이달의 소녀 3분의 1과 두 번째 유닛이었던 이달의 소녀, 오드아이 서클까지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아직 세 번째 유닛이 남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될 세 번째 유닛까지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근데 제가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한다고 하니까 멤버들이 챙겨준 게 있는데요. 나름대로 또 지원 사격을 해줬어요, 저희 멤버들이. 바로 빰빠바밤 이거예요. 아까부터 댓글로 막 옆에 있는 거 뭐냐고 많이 질문하셨는데 일부러 제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공개될 시간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달의 소녀가 묻고 희진이 답한다. 희진의 Q&A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는 저희 멤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준 질문들이 이렇게 캡슐 안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다 답변을 하진 않을 겁니다. 랜덤으로 뽑아서 몇 개만 질문에 답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저희 멤버 수가 또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랜덤으로 뽑아서 저희 멤버들이 저에게 해준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핑크색 캡슐입니다. 이거는 계란 같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핑크색 캡슐 안에 핑크색도 메모지가 있네요. 과연 누가 해준 질문일지? 비비 언니가 해준 질문이네요.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또는 먹고 싶은 빵집은? 아, 근데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막 베이커리 명 같은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저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빵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연습생 때도 막 혼자서 주말에 빵 맛집 찾아가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데, 고래빵집이라는 곳도 가보고 싶고, C27? 그 치즈케이크도 먹어보고 싶고, 포렌폴리나라는 버터프레첼 맛집이 있어요. 제가 아니 이게 사실은 버터프레첼 제가 연습생 때그 빵집이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몇번 찾아갔었는데 문이 계속 닫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주말에 휴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그 빵집을 먹어보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빵도 먹어보고 싶고 타르데마 베이커리였나? 막 고르곤졸라 식빵 뭐 이런 것도 네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100가지가 넘을 겁니다. 네. 빵 얘기하니까 또 제가 말이 많아졌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이번엔 핑크색이네요. 슝. 오. 계란이에요. 핑크색. 캡슐 안에 있었던 파란 색깔 질문인데요. 지금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체리. 우리 체리가 질문을 해줬는데요. 저는 일본. 일본을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 때 가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뮤직비디오 촬영이었었고 근데 그때 진짜 일본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여행으로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가족들이랑도 가서 막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안 가봤던 데 중에는 미국 가보고 싶어요. 오드아이서클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 막 사막도 가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되게 부러웠었어요. 막 LA도 가보고 싶고 네. 미국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뭔가 뽑고 싶은 색이 있어요. 검은색. 제가 검은색 굉장히 좋아하는데? 검은 색깔이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요. 이게 뭐죠? 아, 꽝입니다. 네. 아유, 꽝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서 검은색인가? 이게 굉장히 유일한 색깔이어서 뽑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깡이네요. 그럼 다음 질문 다른 걸 한번 또 뽑아볼까요? 깜짝 놀랐네. 짜잔. 오, 녹색깔 캡슐이에요. 짜잔. 과연 무슨 질문이 있을지. 아, 왜 자꾸 빵? 빵대 스티치 현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스티치인데 빵대 스티치. 저는 근데 빵이요. 빵이죠. 왜냐면은 제가 스티치도 좋지만 스티치 미안해. 근데 또 다른 캐릭터들도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점점 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 스티치. 그래서 저는 뭐 빵입니다. 네. 현진이가 질문, 정말 현진이다운 질문이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여기 또 지금 이제 네 번째 질문인가요? 네 번째 질문인데요. 보라색깔 캡슐이에요. 이것도 딱 하나밖에 없는 캡슐이어서 뽑아보고 싶었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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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또 파란 색깔. 오, 이거는 누가 질문을 해줬는지 안 써져 있네요.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저는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예요. 저도 저희 집 강아지도 네 저희 집 강아지도? 아 제가 키우고 있는 동물도 강아지인데요. 저희 집 강아지는 비글이랑 닥스훈트 믹스예요. 놀이라고 네 굉장히 귀여웁니다. 이거 누가 질문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누구지? 그러면은 제가 이제 네 번째 질문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이번엔 눈 감고 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얍. 오. 어 이게 달걀이 잘 안 열려요. 오. 어이구 날라갔어. 얍. 오. 희진이가 무인도에 갈 때, 무인도에 뚝 떨어졌을 때 꼭 데려가야 할 것 멤버는 추언니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무인도에 떨어져 한 명만인 건가요? 근데 저는 뭔가 현진이 현진이 무조건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현진이가 뭔가 일단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진이랑 있으면 그리고 또 현진이가 뭔가 집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친구여서 뭔가 이상하게 현진이랑 있으면은 무인도에서도 충분히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잘 살림살이를 꾸려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총 다섯 개의 질문 저희 멤버들이 저에게 질문을 Q&A를 남긴 이 질문을 몇 가지 답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저에게 정말 궁금하셨던 질문이 있으셨던 건지 뭐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댓글로 저에게 궁금하셨던 점을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많이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딱 한 가지예요. 신중하게. 오. 아. 김지우 질문 찬데. 질문을 해주세요. 저도 이제 이 중에서 한 개만 뽑아볼 건데요. 다른 멤버랑 듀엣을 한다면 누구랑 해보고 싶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듀엣은 저는 진솔 언니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희진솔. 네. 그래서 진솔 언니랑 한번 듀엣곡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진솔 언니랑 한번 듀엣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듀엣을 할 수 있다면은. 네, 이렇게 또 팬분들의 Q&A도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저희 멤버들이 사실 브이라이브를 혼자서 한다고 하니까 이 Q&A 말고도 한 가지 더 챙겨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뿅!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또 데뷔 500일이니까 멤버들이 저에게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줬는데요. 근데 멤버들이 사실 이거를 제가 V앱에서 읽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멤버들의 편지를 한번 하나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빼곡히 적어줬어요. 뭐부터 읽어볼까요? 저도 이거 누가 썼는지 잘 몰라서 한번 아무거나. 티오, 겸댕이 희진. 안녕 희진아, 나는 하슬언니야. 벌써 희진이가 데뷔 500일이라니 대선배님이네. 대선배님이네.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500일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눈엔 어른스럽겠지만 내 눈엔 애기야. 애기라니. 500일 축하해. 축축. 감사합니다, 슬언니. 그럼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다 붙이고. 오야. 희진아 500일 축하해. 1년도 넘고 횟수로는 벌써 3년차인데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 빨리 완전체 될수 있도록 고생 많았고 사랑해. 사랑합니다. 저도. 근데 이거 누구일까요? 이름을 안 써줬네요. 뭔가 글씨체로 보니까 고원이 같아요. 이거 분명합니다. 고원아 고마워. 나도 사랑해. 고원이 글씨가 굉장히 귀여워요. 다음 거 빠르게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단군 전희진 언니 하트 희디니 언니 저 여진이에요. 언니가 데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500일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요즘 언니랑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항상 귀여워해주고 잘 챙겨주고 예뻐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진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건강이 항상 조심하시길 알죠? 그리고 언니가 나한테 해주는 것보다 제가 더 못해줘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500일 축하포카. 아닙니다. 요진이도 막내지만 저희 언니들을 굉장히 잘 챙겨줘요. 막 언니 막 어디 나갈 때도 막 언니 날씨 추우니까 패딩 잘 입고 나가요. 막 이렇게 말로도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주는 저희 이렇게 막내입니다. 대견한 막내. 다음 거 굉장히 빼곡하게 써줬는데요. 우리 예쁜 첫 번째 소녀 희진이 데뷔 500일 너무 축하해. 내가 오랫동안 옆에 있었고 모든 걸 함께 했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들이 더 많을 거고 눈부시게 빛날 거라고 장담해. 그리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우리 같이 으쌰으쌰해서 힘차게 나아가자. 나추가 너를 많이 응원하고 있어.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비비도 노래 잘 듣고 있고 항상 꼼꼼히 하는 모습 진짜 너무너무 보기 좋고 칭찬해. 사랑해. 500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해보자. 추 언니. 감사합니다 언니. 저도 언니 핫초택 노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언니 핫초택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 노래도 막 자기 전에 듣고 이랬었는데 감사합니다. 추 언니 사랑해요 저도. 다음은 이거 누가 봐도 비비 언니인 것 같은데요. 비비 언니 희진아 데뷔 500일 축하해. 벌써 500일 되네 크크. 앞으로 천일 만일 더 많이 많이 있으니까 화이팅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해. 하트. 감사합니다 언니. 저희 진짜 같이 화이팅하면서 행복해요 우리. 화이팅. 멤버 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쪽지도 많이 많이 있네요. 희끼 사랑하는 희진아 500일 너무 축하해. 하늘 같은 선배님. 농담이고 이달의 소녀 첫 번째 주자로 멋지게 등장해서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는 네가 자랑스럽고 대견해. 완전체가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희진아 언니가 표현이 많이 서툴지만 널 많이 아끼고 좋아하는 거 알지? 내 소중한 친구 희진아 축하하고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언니. 소중한 친구 저의 리비 언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말 완전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더 힘내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거. 희진 500일 너무너무 축하해. 이달의 소녀 첫 번째 주자로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 앞으로 우리 완전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자. 너 덕분에 이렇게 이달의 소녀 흥하고 있다. 캬캬. 힘들 때면 언제든 기대해. 알라뿡 진소울 언니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 저는 모두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이달의 소녀가 이렇게 흥!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울 언니. 다음 거. 짱 많아. 희진아, 이브데이. 이브 언니야. 500일이라니 엄청나다, 얘. 500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우리 이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500만일 함께하자. 다 티진 사랑해요. 전희진 바보. 감사합니다. 저희 500만일까지 함께해요. 이번 언니 감사합니다. 이번이 데이브데이. 슉. 첫 번째 멤버 희진 데뷔 500일 축하해. 이효르. 우리가 벌써 안 지도 더더욱 오래됐고 앞으로도 쭉 함께 가자. 친구야 듀엣한 지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 축하해. 이름만 써도 누군지 알지? 알죠. 현진이요. 여기 현진이 고양이 표시를 그려줬네요. 현진이 그 진짜 현진이랑 아비도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게 1년 와, 몇 년이 더 지나는 거라니 정말 고마워 현진아 나도 사랑해.
마지막 체리겠죠? 희진 언니. 언니 체리예요.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바로 언니가 데뷔한 지 500일이 되는 날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희 이달의 소녀 생각해주시고 모든 멤버 한 명 한 명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500일이 되셨다니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함께 영원히 즐겁게 살아보아요. 체리가. 네, 우리 체리야 영원히 함께 즐겁게 살아보자. 화이팅! 체리도 화이팅! 네, 이렇게 또 멤버들이 저에게 써준 이렇게 편지들을 읽어봤는데요.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해준 이달의 소녀 멤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저희 앞으로도 지금 500일이지만 뭐 5천일, 5만일, 억 조가 될 때까지 저희 평생토록 함께 하자고요. 아시겠죠? 감사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제가 500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혼자서 브이라이브를 했는데요. 아 진짜 정말 지금 잘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 정신없이 말도 꼬이고 이러면서 혼자서 브이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또 근데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또 500일 기념으로 한 거니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또 다양한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500일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정말 이달의 소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또 이달의 소녀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아니 아 하트가 100만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하트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돌파 100만 돌파했어요. 감사합니다. 하트 저도 하트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희진이의 500일 데뷔 500일 기념 빌라이브였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 혼자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둘, 셋.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희진이었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